이럴 때 그냥 가도 되나요? 앞에 차 잘 보세요. 앞에 차 브레이크가 어? 브레이크 등이 이상하다. 보조 브레이크 등만 들어오고 나머지 두 개는 안 들어오네. 에헤이, 이런. 저러면 안 되지. 저 조금만 잘 안 보여. 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네요. 네, 여기서 어, 나도 따라 들어가요. 옳지. 가는데 저 차가 아, 멈추는구나. 주차하려고. 오케이, 알았어. 자, 여기서요. 창문을 내립니다. 빵. 브레이크 등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. 가운데밖에 안 들어와. 두 개 다 나갔어요. 네. 네. 이분은요, 여기 요 차는 열리 들어가잖아요. 이분은 여기 큰 돌에서 이렇게 우회전하셔야 되는데요. 어차피 열리 들어가도 거기 갈 수 있으니까 여기 어디 목적지인가 보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. 이렇게 쫓아가 이제 따라갔어요. 계속 따라가니까 그 딱 거기 차가 멈춰요. 처음에 멈춰갖고 가볍게 턱 빵 크게 하는 거 턱 했더니 기분 나쁜 눈초리를 쳐다보는 거예요. 그래서 브레이크 등이 둘 다 나갔어요 했더니 아, 네, 고맙습니다. 예, 저럴 때는요, 앞에 브레이크 등이 안 보일 때는 본인이 몰라요. 가끔 한 번씩 뒤에 밤에 벽에 브레이크 밟고 뒤로 한번 보면 빨간불이 들어오는지 안 되는지 비춰지는 게 보이잖아요. 뭐 유리창 아니더라도 벽에다 해도 보이잖아요. 그런 거 한 번씩 해봐야 되는데 그냥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아유 저 차 웃기는 차다 그러고 가도 되는데 이분은요, 저분 모르시는 것 같아. 내가 얘기해주자. 어떤 분도 그러실 거예요. 아이고 오지랖이 넓기도 해. 아니죠. 내 서로 상대편에게 알릴 건 알려줘야죠. 정말 잘하셨습니다.